네, 지난 패션쇼 참석 이후로 오랜만에 왔는데 늘 그렇듯 파리는 언제나 저에게 기분 좋은 설레임과 행복한 기운을 전해주는 도시인 것 같아요. 네, 패션쇼에 입장하자마자 아이코닉한 여성들의 초상화들이 바로 눈에 들어왔는데요. 그 중에서도 모나리자나 올림피아 같은 작품들을 한눈에 바로 알아볼 수 있었어요. 네, 이 작품들을 오려서 두상의 눈을 붙여놓은 것이 정말 새롭게 느껴졌는데요. 이런 작품들과 함께 있으니 마치 아트살롱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. 저는 바자켓이 제일 마음에 들었는데요. 마리아 그라치아 치우리가 매 시즌 선보이는 다양한 재킷들을 정말 애정하는데요. 특히 이번 재킷은 부풀어 오른 듯한 입체감 있는 디자인이 돋보여서 네, 저도 기회가 된다면 꼭 입어보고 싶습니다. 네, 피터의 런웨이 메이크업이 항상 인상적이었는데요. 특히 이번 쇼에서는 그 섬세한 아이 메이크업이 가장 기억에 남고요. 제가 좋아하는 어딕트 누드 립이 시크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메이크업을 완성시켜준 것 같아요. 이번에도 역시 상상을 뛰어넘는 마리아 그라치아 치우리의 멋진 룩들을 이 완벽한 공간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. 네, 이번 쇼를 통해 또 하나의 새로운 추억을 안겨준 그녀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전하고 싶고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녀를 통해 저 역시 많은 영감과 에너지를 얻고 있다고 응원의 메시지도 전하고 싶네요.